우유와 찰떡궁합이라 알고 있던 식품들이 오히려 우유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우유가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뼈 건강에 좋은 칼슘 함량이 풍부해서다.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데 갱년기 이후 뼈를 단단하게 하는 기능을 하던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음식들은 우유와 같이 먹었을 때 체내 칼슘이 섭취되는 것을 방해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색고구마, 흔히 자색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갈아 라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하지만 자색고구마와 우유는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이다. 안토시아닌은 자색고구마의 붉은색을 띠는 폴리페놀 계열 색소다. 세뇌에 들어왔을 때 활성산소로 생긴 산화물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우유 속 칼슘이 자색고구마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된다. 견과류에는 피틴산이 들어가 있다. 피틴산은 소화되지 않는 물질로 우유의 칼슘에 붙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또한 수산, 곡살산. 이 풍부한 견과류와 칼슘이 풍부한 우유가 만나면 체내에서 수산칼슘이 만들어진다. 수산칼슘은 결석의 원인이 되며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소화작용도 방해한다. 심하면 담석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시금치 파스타 만들 때 우유를 넣곤 한다. 하지만 시금치와 우유는 상극인 음식이다.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견과류와 마찬가지로 우유의 칼슘 섭취를 방해한다. 시리얼 찾기 후 시리얼의 설탕과 우유의 유당에 존재하는 갈락토스 성분은 췌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는데 아침에는 췌장, 간, 신장 등 장기가 깨어나는 시기다. 이때 시리얼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췌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속을 달래주고자 우유 한 잔을 곁들이고는 한다. 하지만 매운 음식과 우유는 위를 자극하는 최악의 조합이다. 우유에 든 칼슘과 카제인 단백질은 위산 분비를 촉진한다. 따라서 매운 음식을 먹고 우유를 먹는 행동은 위의 점막을 더욱 자극하는 것과 같다. 특히 위염, 위궤양 환자에게 악영향을 준다. 매운 음식을 먹은 후 속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유보다는 꿀을 섭취하는 것이 낫다.